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키보드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되는가? 성능 눈쟁디비 기준 1티어입니다 이제 10만원 언더 구매하실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보통 추천을 드릴 때는 커세어보다는 이쪽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습니다 눈쟁DB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게임패드 등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벤치마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정리를 해두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좀 제품들 추천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자료도 모인 것 같고 제 널러지도 조금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서 오늘 키보드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제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부터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품은 로지텍의 G413SE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89,000원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텐키리스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은 만원 더 저렴한 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 성능상으로 좀 증명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놀랐습니다 왜냐면 로지텍에서 만든 제품인데 가격이 일단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기계식인데 스위치가 딱 하나 고정입니다 카일의 롱화 스위치 갈축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넌클릭 스위치고요 키캣 같은 경우는 이중사출 PBT 사실 이 정도 저렴한 가격대에서 안 쓴단 말이에요 이중사출을 넣어준 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지텍이 여기 내부도 이중사출로 전부 해놨죠 외부의 밑에 쌍자음 얘는 이중사출이 아니고 뭐 염료승화를 했겠죠? 기본 구성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구성이고 성능 눈쟁 DB 기준 1티어입니다 3.83ms의 표준 편차가 0.46ms입니다 최대 최소의 편차를 알 수 있는 폴리 같은 경우는 대략 300Hz 정도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사실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친구다 키감도 중요한데 뭐 윤활이 별도로 돼있진 않고요 출심찰찰거리는 소리도 충분히 나는 편이죠 스테빌 같은 경우가 이제 체리식 보강판에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라이톡스 같은 걸 사든지 아니면 뭔가를 칠만 해줘도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윤활 처리가 아예 안 돼 있어요 그 정도만 처리해줘도 굉장히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인 부분은 첫 번째 일체형 케이블이고요 스위치 내구성이 아무래도 검증 자체가 되지 않았다 카일 롱화 스위치에 대한 뭐 한 2-3개월 만에 스위치가 맛이 갔다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키압이 조금 높아요 그냥 일반 체리 갈축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은 느낌 그래서 필요할 수는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 AS가 2년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2년이나 할 수 있다는 거는 매우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받침 같은 경우는 2단 조절이 되고요 고무 발받침 이렇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 로지텍 제품이 여러분 다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지텍의 저가형 중에서 G213이랑 G835 요거 같은 경우는 별로예요 이제 10만원 언더 구매하실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품은 텐키리스 제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체리의 G803000S TKL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친구 가격 같은 경우는 99,000원인데 제가 알기로 할인을 꽤나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검색을 해봤을 때는 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로지텍 걔랑 가격이 동일하죠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체리사의 적축, 흑축, 갈축, 청축 그리고 저소음 적축이 있는데 저소음 적축 같은 경우는 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근데 저소음 적축 사용하시면은 좀 더 키감이 더 정글하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만 원 더 주고도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인하는 가격 기준으로 해서는 저소음 적축 모델로 구매를 하셔도 9만 원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사실 체리 키보드 보통 추천을 하면은 이 친구 말고 MX보드 3.0S 요 친구를 추천을 다들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면 걔는 알루미늄 바디에다가 무보강 방식으로 돼가지고 통올림도 크게 없고 굉장히 키감도 정갈하고 괜찮은 그런 친구로 정평이 나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런 정갈한 맛은 좀 떨어집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막 엄청 키감이 안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에이밍 키보드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충분히 괜찮은 친구라서 그리고 MX보드 3.0S TKL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가격이 비싸고 성능이 구립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 목록에서 뺐습니다 걔들을 이 친구가 의외로 잘 나와가지고 지금 추천 목록에 들어간 겁니다 키캡 자체는 체리 프로파일 여기 보시면 쑥쑥쑥쑥 들어가죠 뭐 이렇게 약하게 칠 때는 크게 느껴지는 건 없고요
뭐 스티빌 같은 경우도 크게 흠잡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키캣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동일하게 PBT 이중 사출 키캡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 자체는 눈쟁 DB 기준 1티어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티어 중에서도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친구고요. 3.18ms의 표준 편차가 0.3ms, 그리고 실제 폴링이 대략 800Hz 정도로 1000Hz 키보드들 중에서는 폴링 레이트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무난무난한 직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체형 케이블, 이 체리키 통올림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이 친구도 2단 높이 조절되고요. 고무바일 전부 다 있고 밀림 증상 딱히 없고요. 세 번째 제품 같은 경우는 체리사의 MX보드 3.0S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제품이죠. 원래는 10만 언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격대에서는 근본. 요즘에도 뭐 이 가격대에서는 약간 추천하기, 나머지 애들이 좀 애매해가지고 추천을 여전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친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은 키캡이 PBT 키캡이 아니고 ABS 키캡입니다. 화이트 영문만 이중 사출로 처리를 합니다. 한글 각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레이저 각인이에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플라스틱 바디가 아니고 알루미늄 바디라서 단단합니다. 키감 자체가 굉장히 정갈해요. 통울림 자체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굉장히 키감 자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친구라고 볼 수 있고, 성능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1티어에 위치해 있고요. 근데 3000S보다 성능이 조금 더 딸립니다. 이 친구는 4.08ms의 표준 편차가 0.31ms입니다. 그래서 한 1ms 정도 성능이 낮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최소 폴링 같은 경우는 600Hz 정도로 계측이 되기 때문에 G80-3000S보다는 성능적으로는 명백하게 더 하위 라인업 느낌이긴 합니다. 굳이 풀배열이 필요하신 거 아니면 저는 사실 그냥 3000S를 사고 나중에 돈을 더 모아서 아예 상위 키보드로 넘어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가격이 더 낮을 때나 좀 더 추천을 할 만했지 지금은 조금 살짝 애매해져 버린. 그리고 단점 하나 더, 여기가 좀 좁아요. 일반 키보드를 쓰시면 여기 사이가 좀 넓죠? 근데 이 친구는 붙어 있습니다. 양쪽 다 살짝 좀 거슬립니다. 이게 방향키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분리형이긴 한데 케이블이 마이크로 USB입니다. 언제적 마이크로 USB인지 모르겠는데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꽉 끼는 형식이라서 뭐 케이블이 부서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케이블을 전용 케이블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매우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 분해 못합니다. 일반인분들이 분해를 해서 스위치가 고장 났을 때 납땜을 새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이거 뜯다가 해먹은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뜯으면 다시 조립을 못해요. 그리고 높이 조절 안 되는 거. 바로 네 번째 제품입니다. 179,000원짜리 제품입니다. 한성 GK896B라는 제품이고요. 가장 최근에 추천 키보드 배열에 합류한 키보드입니다. 이 친구가 들어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접점 최초 무결점 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그냥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 근데 나머지 기능 가진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스위치는 노프에서 35g, 50g으로 압력이 다르게 나오는데 35g 제품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키압이 좀 가벼워요. 원래 사용하시던 기계식들보다 훨씬 더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에서 넘어와 쓰시면은 좀 오입력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추천에 넣을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건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키캡 같은 경우는 PBT 염료 승화 방식입니다. 이중 사출 방식에 비해서 염료 승화 방식의 장점은 좀 색깔을 다채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 GNK 캠핑 베낀 것 같은 그런 건데 색깔이 조금 다양하게 좀 있습니다. 라인업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염료 승화도 사실상 이게 지워져서 이 글자가 막 안 보이게 되는 그거를 거의 보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거거든요. 뭐 사실 염료 승화나 이중 사출이나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OEM 프로파일 아니고 체리 프로파일. 이 친구 성능이 평균 1.1ms의 표준 편차가 0.15ms입니다. 실제 폴링이 1300Hz대 수준으로 나오는데 무결점 안에만 들어가면 그 안에 애들 성능을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 친구 장점이 무선 기능도 됩니다. 동글이 되는 건 아니고 블루투스. 높이 조절 같은 경우는 3단 높이 조절이 되고요. USB-C 타입 포트를 가지고 있는, 사실 깔게 배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열
배열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배열이 탱키리스나 풀배열이 아니고 그 두 개를 섞은 1800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처음 쓰시면 적응이 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탱키리스 라인업이랑 풀배열 라인업 후속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시면 이걸 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탱키리스나 풀배열이 필요하시면 그걸로 구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반인 분들한테 이 제품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냥 다섯 번째 제품은 커세어의 K70 OPX 제품이랑 OPX 아닌 제품까지 전부 다 사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트 그 자체입니다. 사실 기성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나오는 가장 최신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논쟁DB 기준 무결점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평균이 0.33ms에 표준 편차가 0.07ms로 나오고 나머지들도 사실 0.3ms 이내 정도의 대부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OPX 이쪽 리니어 라인이 있고 기계식 라인으로 가시면은 스위치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소음 저축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은축을 만약에 구매를 하실 거면은 걔를 사지 마세요. 그냥 OPX를 사시는 게 낫고 저소음 저축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계식 사실 거면 키캣 같은 경우는 이중사출 PBT를 가지고 있고요. 투과 방식입니다. LED가 여기 투과돼서 나오는 방식이고 게이밍 모드 같은 걸로 해서 이 LED 뭐 빨간색으로 바꾸고 뭐 게이밍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인데 사실 이거 키나 안 키나 벤치해봤을 때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계측이 됐었고요. USB-C 타입 분리형 케이블 사용을 하고 있고 높이 조절은 2단까지만 됩니다. 고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어가지고 밀리는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위에 이제 미디어 키가 있어가지고 음악이랑 그런 거 재생, 정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 윈도우 락 프로필 바꿀 수 있는 거, LED 버튼까지 있습니다. 상판은 알루미늄입니다. 상판만 알루미늄인 방식이 있고요. 커세어의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키감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개선이 많이 됐긴 하지만 여전히 통울림이 있고요. 스테빌 잡힌 게 조금 애매합니다. 아! 키보드 주변에 진동이 조금 세게 생기면은 스페이스바가 눌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은축이랑 제가 알기로 이 OPX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은축 사지 말라고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일반인분들한테 완벽하게 추천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순정으로 쓰실 분들은 그냥 저소음 저축 사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집니다. 레이저의 헌츠맨 V2 리니어 제품입니다. 요 친구 가격은 219,000원이고요. 보통 하이엔드 게이밍 키보드 추천을 받을 때 아까 커세어랑 이 친구 두 개 중에서 추천이 굉장히 많이 갈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난하게 보통 추천을 드릴 때는 커세어보다는 이쪽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소음 저축 같은 키감을 가지고 있는 광추 키보드예요. 평균 1.03ms에 표준 편차가 0.32ms. 실제 폴링이 600Hz 조금 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8000Hz 폴링을 지원은 하는데 사실상 실제 계측되는 성능이 1000Hz 수준 키보드들과 비슷하게 계측이 됩니다. 내부 스캔레이트가 1000Hz 이내인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 그래도 뭐 성능이 사실상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위치가 광축이라고 했는데 리니어 제품이랑 클릭 제품인데 클릭 제품 절대 사지 마세요. 무조건 리니어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키캣 같은 경우는 이 친구도 이중사출 PBT 방식입니다. 조금 독특한 게 모든 스위치에 스테빌라이저가 달려 있습니다. 첫 윤활을 안 해주고 나면은 찰랑찰랑 거리는 게 조금 있습니다. USB-C 타입 분리형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고 왼쪽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도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 있고 1단, 2단, 3단 높이 조절을 지원을 하고요. 6도, 9도 해서 이렇게 앵글이 적혀 있어요. 고무도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락 버튼 없지만 락 기능을 시냅스를 깔아서 잠글 수가 있습니다. 팜레스트 줍니다. 달라붙는 건 아닌데 좀 폭신폭신한. 이 친구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소음 저축 같은 키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고무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고무 댐핑이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달 조금 넘게 쓰다 보면은 고무 댐핑의 키감이 조금 변질이 된다. 눈쟁이가 최상급 게이밍과 나머지까지 전부 다 충족하는 일체형 키보드 추천해달라고 하면 가장 많이 추천하는 키보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 그리고 이 다음 제품 로지텍의 G715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249,000원짜리 제품이고요. 성능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는 무선이라서입니다. 평균 2.86ms에 표준 편차가 0.38ms로 실제 폴링이 500Hz 실제 유선의 반토막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 효율
늘 굉장히 LED 오프하면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Hz 폴링의 성능을 뽑으면서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키캣 같은 경우는 만졌을 때는 ABS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PBT래요. 이중사출 PBT라고 합니다. 스펙상으로는 그래요. 유선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3모드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버튼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모드 변환이 가능하고, 윈도우 락 같은 거 락킹할 수 있고, LED 밝기 조절하는 거, 그리고 미디어 관련 설정을 할 수 있는 키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칼 GX 스위치를 탑재를 했고요. 넌클릭이랑 리니어 두 개 제품, 클릭은 사실상 필요도 없기 때문에 두 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핫스왑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핫스왑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도 커버를 벗기고 커버 색깔 다른 거 파는 걸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뭐 핑크도 있고 막 여러 개 있던데, 대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뭐 스테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크게 잘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잡혀 있는 게 아니고 별로입니다. 높이 조절을 얘도 3단 되고요. 얘도 이제 각도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이쁘죠? 3레스도 줍니다. 그 3레스도 별로예요. 다음 제품은 바로 요즘 없어서 못 구한다는 우팅의 60H. 요 친구 가격은 29만원 정도입니다. 요 친구는 성능상으로는 눈쟁기비 기준 0티어에 위치해 있는 친구고요. 0티어 중에서는 조금 낮은 친구긴 한데, 로지텍 제품이랑 성능이 비슷합니다. 실제 폴링이 대략 600Hz 정도의 성능을 뽑아주는 친구입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게이트론사의 렉 커. 키압이 45랑 60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기본 파는 거에 들어가 있는 게 60이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키캣 같은 경우는 이중사출 PBT인데 저는 지금 바꿨어요. 자세한 커스텀 하기 전 영상은 여기 커스텀하는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뷰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날로그 키보드 중에서 기능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키보드 발로란트 프로들이 사용하는 점유율 1위까지 갔을 걸요? 한 가지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폴링 레이트가 8000Hz가 아니라 1000Hz라는 게, 미니베열 키보드이기 때문에 모든 유저분들한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상 이 키보드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시면 여러분 그냥 컴퓨터 사용하는데 정말 불편할 겁니다. 저도 이거랑 지금 이 뒤에 소개할 탱키리스 키보드를 병행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발로란트랑 오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단점 하나 더. 배송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 추천 키보드입니다. 사실 지금 탱키리스 키보드 중에서는 1장 제네시스 8K 탱키리스 키보드입니다. 정확히는 키보드가 아니고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실제로 키보드를 사용을 하시려면 키캡, 스위치, 하우징, 스테빌라이저, 기타 윤활제를 구해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공방에 맡기시던지. 일단은 성능은 세계 최고예요.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 01을 사용하는 디지털 기계식 키보드에서는 현재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커세어보다도 성능이 좋은 친구입니다. 왜 성능이 좋냐? 커세어 같은 경우는 폴링 레이트는 8000Hz를 지원을 하는데, 실제 스캔 레이트를 지원을 하는 게 4000Hz 정도거든요. 그래서 8000Hz 폴링을 제대로 뽑을 수 없다.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내부 스캔 레이트가 4000Hz면 4K Hz죠. 여기에 들어가는 내부 폴링은 메가 단위예요. 그래서 8000Hz 폴링의 성능을 극한으로 다 끌어낼 수 있는, 싸게 사도 한 40은 쓰셔야 될 겁니다. 합쳐서 40입니다. 하고 합쳐서 지금 제가 맞춘 이런 셋업을 하려면 한 100 쓰셔야 됩니다. 절대 저렴하지는 않은 키보드긴 하지만, 장점이라고 하면은 핫스왑 가장 좋은 키보드를 쓰시고 싶다면 구매를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리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메인 키보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추천, 메인 추천을 하기는 살짝 애매한 특별 추천 제품을 몇 개를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제품은 커세어의 K100 에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40만원이 넘는 키보드입니다. 뭔가 좀 다르죠? 굉장히 얇습니다. 체리 MX 울트라 로우 프로파일인가? 그게 뭐 처음 들어간 키보드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펜타그래프 같은 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계식이다. 소음 자체는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가격도 비싸고 소음 지금 있는 거면은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없어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LP 버전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키보드입니다. 유선 성능은 K70 GED의 조금 더 개선판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평균 0.25ms인데 표준 편차가 0.07ms로 최상급 성능을 보여주고 무선 같은 경우도 1.79ms인데 표준 편차가 0.32ms로 상급 성능을 보여줍니다. 폴링이 대략 600Hz 정도 잘 나오죠. 장점이라고 하면 스트로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친구들의 스트로크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따라잡을 수 있는 키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이라고 하면 키압이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 키감 자체도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야 디바이스의 O3C라는 키보드고요. 키가 세 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오수 전용 키보드입니다. 이 친구 추천드린 이유, 가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합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한 3만 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가 있는 키보드고요. 아날로그 지원하는 키보드고, 이렇게 보시면 핫스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빼서 사용하실 수 있고, 우팅이랑 이거랑 구조가 좀 다르죠. 좌석 사이즈도 다르고 구조가 좀 다른데 우팅 스위치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스위치 따라서 캘리를 따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친구 성능이 우팅이랑 비슷합니다. 아니, 심지어 오히려 우팅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깊이 조절이, 우팅은 0.1mm 단위인데 이 친구는 0.05mm 단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스펙상으로 적혀있는 거는 8000Hz 지원하고 막 8000Hz 모드 여기 폴링 설정이 있거든요. 지금 우팅하고 거의 동등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3만원으로 주고 사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 약간 카피라고 봐야 되나? 우팅에서 UWU라는 제품 지금 프리오더 중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배송비 포함해서 대략 한 7만원 정도의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배송 첫 출발하는 게 10월 배송입니다. 걔 받기 전에 얘를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수 아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특이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이 영상을 찍게 됐네. 굉장히 시장이 대격변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저는 더욱더 벤츠 시스템을 갈고 닦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쟁 DB 같은 경우는 iJoker DB.com으로 오시면은 바로 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 있고, 제 추천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리지 않은 제품들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싸그리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제품이 있으시면 전부 보실 수 있고, 만일에 여기 DB에 올라가 있지 않은데 보고 싶은 제품이 있다, 구린 거 말고 성능이 괜찮거나 인지도가 있는 제품인데 궁금하다 하면은 제가 이제 우선순위로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영상 댓글이나 웬만하면 근데 카페 쪽 오셔서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쟁이에게 부탁해 게시판인데 거기에 남겨주시는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내년에 추천하는 영상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가장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제품군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추천을 드릴 제품인